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김씨 표류기에 등장했던 커피 뚜껑 고글 제작 작업을 담았습니다. 최근 노들섬에서 신진 예술인을 지원하는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공모전 참가작으로 김씨 표류기에 등장한 86번 오리를 한복으로 표현한 사진을 응모하려고 촬영을 다녀왔어요. 영화 김씨 표류기는 끝없는 경쟁사회의 문제점과 황금 만능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심리적 상처를 이야기로 담았는데요. 한강 밤섬에 표류하게 된 김씨는 낡은 오리배를 친구 삼아 나홀로 섬에 정착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한강에 물이 불고 섬에 있던 오리배가 떠내려가면서 김씨는 매우 슬퍼하는데요. 과연 그 오리배는 어디로 향했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상상에서 이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의 빨강 파랑 고글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뒀던 인민토끼 코스프레 했을 때 쓴 커피 뚜껑 고글에 셀로판지를 이용해 커스텀했고요. 오리배의 특징인 붉은 리본, 노란 부리, 86번 번호는 각각 옷고름의 붉은 리본, 노란색 행주치마, 소매에 86번 글을 새기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하얀 오리는 흰색 저고리를 입어서 색상을 담았습니다. 밤섬 바로 옆섬이 노들섬인데요. 공모전의 주체가 노들섬인 만큼 노들섬에서 오리 코스프레 사진을 담았습니다. 꼭 한번 김씨 표류기를 코스프레해보고 싶었는데요. 기존에 제작해둔 한복과 소품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촬영은 주로 오전에 일찍 가서 끝내곤 했는데요. 노들섬은 일몰이 예쁘다는 소식을 들어서 오후에 갔다가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직사광선 아래에서 역광으로 사진 찍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오후라 기온이 올라서 매우 덥더라고요. 혼자 삼각대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기에는 험한 조건이었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름 만족하는 사진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두어야 필요할 때 꺼내 작품으로 창작할 수 있음을 느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